몽글몽글 꼬리에 꼬리를 무는 고민들이 피어올라 힘들었던 적이 있나요? 그럴 땐 혼자 끙끙대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해보세요. 당신의 곁에는 당신을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이곳은 히라의 건강상담소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주부입니다. 저에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개구쟁이 아들과 딸, 사랑하는 남편, 그리고 지병을 앓고 계셔 항상 걱정되는 친정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은 얼마 전 남편의 직장 때문에 지방으로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에 아는 사람도 별로 없고 인터넷에는 너무나도 많은 정보들이 쏟아져서 이 지역에서 어느 병원이 정말로 좋은 병원인지 알기 어렵더라고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이 사연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주변에 정말 많은 병원들이 있지만 어디가 좋은지 알 수 없어 막막했던 경험은 누구나 해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홈페이지를 찾아볼 것을 추천드립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란 병원이나 약국이 적절한 진료와 처방을 하는지 심사, 평가하는 기관입니다. 이 과정에서 축적된 정보들을 국가보건의료정책 및 학술연구에 사용되도록 제공하며 일반인들이 알기 쉽도록 잘 정리해놓기도 하였습니다. 의료정보 항목에서 우리 지역 좋은 병원 찾기를 클릭합니다. 이것은 의료 질 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지역 주민이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관심 있는 지역을 선택하고 원하시는 질환을 선택하면 다음과 같이 의료질 평가 결과를 토대로 좋은 병원의 목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중 관심 있는 병원의 이름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이 기본 정보, 진료시간, 응급실, 의료장비 등의 정보에 대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평가 정보에 대해 알고 싶으시다면 병원약국 항목에서 병원평가 정보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것은 수술, 질병, 약제 사용 등 병원의 의료 서비스를 의약학적 측면과 비용 효과적인 측면에서 평가한 결과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원하는 조건의 병원을 찾을 수도 있고 자신이 가고자 했던 병원의 평가 결과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항생제 처방률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항생제를 남용하지 않는지는 병원을 알아볼 때 꼭 살펴봐야 할 조건입니다. 다음과 같이 항생제 처방률 항목에서 1등급을 받은 병원을 조건으로 검색하여 항생제를 많이 사용하지 않는 병원을 알아낼 수도 있고 관심 있는 병원이 항생제를 많이 사용하는 병원은 아닌지 이름을 직접 검색하여 평가 등급을 통해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상세평가는 전체 병원 혹은 동일 규모의 병원과 비교되어 나타나기 때문에 다른 병원과도 비교해 알 수 있겠죠? 또한 보건의료 빅데이터 개방 시스템을 활용해 종별, 진료 과목별, 특수 의료기관을 확인할 수 있고 의료지원 현황, 의료자원 분포, 감기 환자 수 등의 질병 통계처럼 원하는 자료를 시각화하여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지병을 앓고 계신 친정 어머니와 함께 산다고 하셨는데 자신의 사는 위치로부터 가까운 특수 의료기관의 위치와 이름을 미리 알아놓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의 정보가 꼭 큰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이걸 듣고 계시는 모든 분들이 유용한 정보가 가득한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홈페이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건강한 하루하루를 이루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www.hira.or.kr을 기억해주세요. 히라의 건강상담소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